탈원전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정부는 2028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단의 김한곤 단장님 모셨습니다. SMR 사업단은 어떤 걸 하는 곳이죠? 혁신형 SMR을 개발하기 위해서 과기부하고 산업부가 공동으로 이제 재원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는데 개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단이라고 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을 했죠. 아, 굉장히 또 중요한 임무를 띄고 계신 네, 우리 김한곤 단장님 좋고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이유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원자핵공학과에서는 어떤 일들 하고 있나요? 원자핵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이제 방사선을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공학을 가르치는 분야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차세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에 두 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주니까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없을 수 있는데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부르죠. 네, 이게 300MW 이하 출력을 내는 중소형이면서 모듈형 설계를 통해서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후에 현장에서 조립되는 원자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대형 원전과 비교하면 설계가 단순하고 최대 80%까지 공장 제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건설 기간이 짧아지고 건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죠. 또 SMR은 인구 밀집 지역 근처에 건설할 수 있어서 분산 전원으로 활용, 좀 가까운 데다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양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뭐 재생에너지와 연계도 가능하고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SMR의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에, 정확히 1978년에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준공을 했죠. 거기서부터 한 20년 후에 APR-1400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고유 원자로를 개발을 했죠. 이 APR-1400은 우리가 UAE에 수출까지 해서 미국, 프랑스, 러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네 번째로 원자로 수출하는 나라로 이제 등극하게 됐죠. 근데 이게 무슨 기반 기술 없이 가능한 일이에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기술은 미국으로부터 이제 받아서 고리 1호기는 전체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받았고 고리 1호기에서 APR-1400을 하는 그 20년 기간 동안에 거의 뭐 90% 이상 기술 자립을 해서 APR-1400은 우리 힘으로 개발을 해서 수출까지 하게 된 거죠. 반대로 좀 더 개선을 해서 수출한다는 거니까 대단한 일이네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SMR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사실 SMR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APR-1400을 지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오지라든가 뭐 제한적인 것들이 그렇죠,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APR-1400 같은 대형 원전을 살 수 없는 나라들, 특히 이제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은 도입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90년대 말부터 이제 개발은 했는데 에너지 안보 뭐 이런 문제도 생기고 탄소 중립 이런 게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SMR이 이제 다시금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뭐 저희가 뭐 2050년대 탄소 중립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니까 2050년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원을 다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하고 원자력 말고는 사실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SMR이 각광을 받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재생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간헐성이라 하는데 그거를 SMR이 이제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약간 보급형 원자로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또 장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걸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게 작아져서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력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그 송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딱 수요지 인근에 위치를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산업단지에 공정열을 공급한다던가
그리고 주거단지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난방을 공급한다던가 다양한 에너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상황에 맞춰서 에너지 생산량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부하 추종 운전 능력을 이제 갖게 돼서 그만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형 원전의 그 경제성 확보 운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원전이 아닌 새로운 경제성 확보 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한번 구현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는 거, 그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환경적인 요인, 뭐 특장점들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여 종의 SMR이 상용화를 위한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SMR, 이 SMR 연구 개발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설계 인가, 그 나라 정부로부터 안전성을 인가받은 게 세계 최초입니다. 2012년에 지금 이제 이름이 스마트라고 하는 원자로를 세계 최초로 설계 인가를 받은 나라.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좀 얘기해왔듯이 앞으로 질 SMR은 뭐 모듈화도 하고 뭐 경제성도 더 낮춰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를 맞추기 위해서 한 지금 4년 전서부터 우리나라에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혁신형 SMR이라고 이제 부르는 원자로를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죠. 기존 SMR이 아니라 이제 혁신형 SMR이라고 좀 새롭게 좀 계산해 보자. 혁신형 SMR은 우리가 이제 피동 안전이라는 개념을 써서 후쿠시마 사고로 잘 알려져 있는데 바로 원자력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결국은 장점들이 워낙 많은데 한 번의 어떤 안전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실 너무 크리티컬하잖아요. 이거를 그럼 혁신형으로 해서 정말 뭐 안전하고 어떤 사람의 문제가 생겨도 그것도 또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뭐 여러 겹으로 돼 있고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이거는 사고가 안 나겠다 라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혁신형 SMR. 이건 이제 ISMR이라고 하나요? 혁신형을 영어로 네. 이제 이노버티브 그걸 줄여가지고 ISMR. 네, ISMR. 네, I 들어간 것들이 또 분위기 좋잖아요. 네, 좀 혁신적이고 세련된 느낌. 여튼 또 ISMR이라는 게 있는데 이 ISMR의 특징 한번 좀 교수님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ISMR은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의 요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부분이 좀 많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SMR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SMR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각화되는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그만큼 기술력 및 자원 그리고 노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그 SMR의 노형을 추진하면요. 근데 ISMR은 그 가압경수로형이라는 그 원자로 타입으로서 네. 그동안 우리나라가 투자해오고 육성해온 기술의 분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성숙한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혁신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계 원전의 80%가 현재 가압경수로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검증된 어떻게 보면 원자력 발전 기술이고 이거에 기반한 어떤 혁신형 원자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원자로의 방식들이 있지만 요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요게 앞으로 더 유망하다. 요게 정말 안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한 거고 지금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앞선 기술을 보유한 상황이 됐군요. 예, 그래서 ISMR의 네. 또 특징 중 하나가 ISMR은 이제 모듈 하나당 그 원자로 하나당 170메가와트 정도의 그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앞서가 있다라고 하는 뉴스케일이 한 70메가와트 정도 나오는데 그보다도 출력이 높아서 경제성이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이게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지만 이걸 4기까지 확장 설치할 수 있어서 170에다 저희가 4를 곱하면 680메가와트 정도의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전력 용량을 낼 수 있어가지고요. 그러한 또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제가 잠깐 뭐 피동 안전 계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가 나면 그 원자로를 누군가 잘 냉각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보통 이제 발전소는 이제 펌프를 써가지고 그걸 냉각을 하는데 얘가 이제 딴 데 문제가 없는데 전원이 끊기면 이제 뭐 펌프가 안 돌아가니까 물을 못 넣는 거예요. 냉각시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피동 안전 계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연의 원리를 그냥 이용하는 겁니다. 전기가 필요 없고요. 운전원의 조치도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 이제 ISMR 같은 경우는 사고도 안 나지만 사고가 나면 운전원한테 주는 미션이 딱 하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알아서 잘 내가 뭐 만지지 마. 뭐 만지지 마. 아. 그렇게 해서 사실은 기술 쪽으로만 놓고 보면 주민들이 어떤 걱정을 해야 될 만한 그럴 가능성에서는 no.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성을 달성한 운전이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ISMR 같은 경우에 무봉산 운전 방식을 채택해서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무봉산 운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어떤 기술이죠? 그러니까 무봉산 운전은 말 그대로 붕산을 쓰지 않는다. 원자로가 폭탄처럼 폭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어를 하는데 지금 경수로는 냉각제에다가 붕산을 섞어서 원자로를 제어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붕산수는 제어 효과는 뛰어나지만 그 붕산수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복잡한 계통이 있어야 되고 ISMR은 그런 붕산수를 관리하기 위한 계통을 모두 다 제거를 해서 계통이 단순화됐고요. 발생하는 방사선 폐기물을 양도 이제 줄였죠. 그다음에 붕산이 어쨌든 산이기 때문에 약간 금속을 부식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안전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존보다는 좀 향상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명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ISMR은? 그래서 ISMR의 네. 최초 수명이 80년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거의 사람의 평균 수명이네요. 원자력발전소는 처음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딱 지어놓으면 그 수명을 늘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 그걸 뽑아먹어야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기존 대형 원전이 40년 정도고 여기는 이제 거의 두 배가 된 이제 수명인데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또 경제성을 더 이제 증진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이게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초반에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돈 버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야, 그러면 지금 경제성에다가 안전성까지 갖춘 게 지금 ISMR이네요. 그리고 SMR의 약진 배경에는 아마 전 세계적인 탈원전 철회 흐름이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탈원전 해야 된다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닌 거죠.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그 기존의 전력 수요를 모두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라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잘 비치는 나라도 아니고요. 이제 바람이 센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지을 공간도 없어요. 좁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 원자력이. 우리나라가 자원량이 없기도 하고 동시에 또 그 신재생 에너지도 굉장히 간헐성이 심하고 신재생에 의존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또 지진이 많이 나고 뭐 해일이 오고 이런 나라라면 또 국민들의 불안감이 또 높아질 수도 있는데 원자력은 우리나라는 지진 해일과도 안전한 나라죠.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원자력이 굉장히 궁합이 잘 맞고요. 우리나라가 이런 원자력 기술을 굉장히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원도 없고 에너지적으로 안보를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에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더 진흥하고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좋죠. 풍력발전소 지으면 좋아요. 태양광 발전소 지으면 좋아요. 당연히 좋은 건 알지만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는 풍력발전소를 하기 너무 좋다. 어떤 나라의 지리적인 위치는 태양광 발전을 깔기 좋다. 이런 거는 당연히 있는데 왜 원자력 발전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이 지리적 위치나 여러 가지 그런 한계점들을 보면은 원자력 발전을 하기 좋은 나라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탈원전으로 가는 나라도 있나요, 지금? 탈원전으로 지금 가는 나라는 없고요. 그러면 지금 탈원전으로 갔던 나라들이 아이고, 실수했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럼 지금 탈원전으로 가는 나라 없다는 자체가 이제 현실적으로 정말 고민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그 일본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후쿠시마가 이제 난 후에 이제 원전을 많이 가동을 이제 정지시켰는데 최근에 들어 이제 일본도 원전 가동을 이제 다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탈원전을 거의 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이 나올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다시 탈원전을 철회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현실적인 고민이다.
이 현실적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다 탈원전하고 에너지를 한 50% 이상은 이제 생산을 못하게 됐다. 전기 요금이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올 거다. 여름에 에어컨 좀 틀자. 에어컨은 하루에 20분 정도만 틀자. 사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는 상당 기간 동안 에어컨을 못 틀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기술 중 SMR 시장 규모 요거에 대한 전망이 엄청나게 아마 지금 시장이 커질 거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그럼 개발 전망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작년부터인데 현재 계획대로는 2028년까지 그러니까 원자력은 개발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워낙 이제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게 2028년이 목표입니다. 제 11차 전력수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네. 첫 번째 ISMR이 2034년, 35년에 이제 들어가도록 국가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완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전 세계가 다 SMR을 질 것처럼 하지만 누구도 자기가 첫 번째 고객이 되는 건 원치 않아요. 이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원자로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누군가 안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그 리스크를 다 해소하고 나면 그 다음번은 내가 사겠다. 대기 고객들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누가 먼저 첫 번째 원자로를 잘 져서 성공하느냐. 우리나라가 약간 좀 리드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지어서 이거의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경제성이 확보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 모듈이 전 세계에서 좀 롤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ISMR이 정말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원자력은 굉장히 긴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당장 뭐 많은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규제 체제는 대형 원전에 맞춰져 있는 규제 체제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SMR에 맞게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사전 검토 또는 사전 규제 연구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 되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최근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SMR 표준 설계 인가 심사 기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실제 SMR 규제 연구 추진단을 출범했고요. 뭐 이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들은 국민 여러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정말 그래서 정말 안전하냐. 그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이것만큼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갑자기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이 오한마를 갖고 와서 막 부시는 거야. 이러면은 또 문제 생깁니까? 테러. 그것도 또 보완이 돼 있고. 테러가 일어나도 괜찮다? 네, 괜찮다. 그럼 사람이 망치고 하는 건? 그거는 뭐 전혀 문제. 이거는 거의 뭐 아무 일 없이 다음 날 그냥 가동을 하겠네요. 망치가 부러질 거. 망치가 부러진다. 뭐 후쿠시마 정도 되는 동일본 대지진도 뭐 문제가 없고 대지진도 문제 없고 지진이 잘 안 나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문제 없게 작정하고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실상 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점들은 다 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봐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미래 에너지를 이끌어갈 SMR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개발하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SMR을 구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도 좀 애정을 가지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리나라가 이런 훌륭한 원자력 기술을 가지게 된 데에는 선배님들의 이제 큰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꽃 피우는 게 이런 ISMR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력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관심이 좀 있었지만 이렇게 좀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던 SMR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혁신형 SMR, ISMR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정말 깊숙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